아무래도 그 비선배님께서 너무 꼼꼼하시고 또 완벽주의자시다 보니까 저희가 연습할 때만큼은 집중을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물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는 말은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해주신 말인데요. 항상 즐겨라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생각하고 숟가락을 드냐 그러시면서 항상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고 즐겨라, 여유를 가져라를 제일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일단 오토튠이라는 기계음을 많이 사용해서 지금 되게 노래를 많이 만드는데요. 저희는 앞에 기타 스트링, 인트로 부분과 그리고 랩 부분, 그리고 저희 보컬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기계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전체가 다 이제 아날로그식의 이제 일반 라이브로 다 녹음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 게 약간 조금 오해 타이틀의 특징이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빠른 힙합 비트도 첨가해 놓고, 그 다음에 오해라는 게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중독성을 또 유발하는 그런 게 장점인 곡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피아노를 주로 많이 쳤었는데, 되게 밴드 식으로 되게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상상해 오면서 지효군이나 천둥군, 그리고 오늘은 같이 못했지만 나머지 팀 멤버들한테 항상 말했듯이, 밴드를 되게 밴드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타 부분과 베이스 부분을 제가 이제 따로 악보를 구해서 피아노 반주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컬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메인 보컬인 지호군한테 부탁을 했고요. 이제 랩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또 천둥군한테 부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우선 국내 최초로 아이돌이 수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육아시키려면 남성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회의가 나와서 뱀파이어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매혹적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기초로 삼고 네, 스타일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데뷔한 지한 달도 채안된 신인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일단은 저희들의 목표는 1등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1등은 곧 이제 연말이니까 시상식에서 1등을 하고 싶은 게 저희 팀의 최종 목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미래를 본다면,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비 선배님처럼 훌륭한 이제 가수가 되는,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공연도 할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이제 엠블랙의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후에 일본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활동에 좀더 매진을 해서 저희가 인기를 많이 얻었을 경우에 일본에 가서 또더 인기를 얻어서 그렇게 올 계획이 있습니다.